경찰서에서 아주 잘 알고 있군요. 당연하죠.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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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플레이모빌 교통경찰 장난감 놀이 세트예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조립을 열심히 해서 경찰 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경찰서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우, TV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빨리 와주세요. 도둑이 도망가고 있다고요. 꼼짝마, 너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오,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관님 감사해요. 우리 TV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 아저씨가 우리 TV를 훔쳐가려고 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 경찰서로 가서 바로 감옥행이야. 자, 어서 와서 TV를 돌려주고 수갑 채우고 경찰서로 돌아가지. 네, 알겠습니다. TV는 다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감사해요. 우와, 진짜 멋있어. 나도 크면은 경찰관 돼야 되겠어. 에이, 이번에는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시끄럽고 빨리 경찰차에 타기나 해. 어서 가. 알았어요. 밀지 말라고요. 그냥 빨리 가라고 조용히. 하, 이번에도 망했다. 망했어. 경찰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헤헤, 저러니까 들키지. 역시 도둑이든 나쁜 놈이든 똑똑하고 볼 일이야. 난 절대 잡힐 일이 없지. 불이야! 불이야!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군.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 방한지 알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다가 아무래도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붐! 불이야! 불이야! 얘들아 빨리 피해! 불이 크게 번지고 있어! 어우 무서워요! 불이야! 불이야! 빨리 피해 얘들아! 자 빨리 들어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제가 한두 번 왔나요? 가는 방향 아니까 그냥 놔두세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아 나도 몇 번 찍어봐서 알아요. 이렇게 정면 봐야 되죠? 이렇게?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옆면도 한번 찍어야 되죠? 저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그러면 이제 뭐 감옥 가야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군요. 당연하죠.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앞장설게요. 따라오세요. 그럼 저는 범인 이행하고 서류 남기고 오겠습니다. 수고 좀 해줘. 그나저나 큰일이에요. 요즘에 우리 동네에 방화범이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 불을 지르고 다니는데 번개맨처럼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해서 찾기가 엄청 힘든가 봐요. 인상착의가 이 녀석이랑 비슷하지 않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교통국에 연락을 해서 자동차를 다 통제해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네가 먼저 가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신분증이요? 여기 있습니다. 왜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났지? 이러면 곤란한데. 안 되겠어. 빠져나가야겠어. 네 확인되셨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통과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 분. 어떡하지? 안 되겠어. 도망가야겠어. 거기서! 협조 요청 바른다. 협조 요청 바른다.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녀석이 빨간 헬멧을 쓰고 있다. 출동 바른다. 출동. 열심히 추격했는데요. 진짜 번개처럼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방화범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어떡하지? 아직도 경찰들이 나를 찾고 있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나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헬리콥터 지원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헬리콥터 무전 바란다. 여기는 헬리콥터. 여기는 헬리콥터. 출동 준비 완료. 마을 전체를 내가 찾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원 방향에 빨간 헬멧 발견. 빨리 출동 바란다.
동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포한다. 알았어요, 알았어. 순순히 자동차에서 내려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너 요즘에 여기저기 불 지르고 다니는 그 녀석 맞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 뒤돌아봐. 이순경, 여기 가방 좀 열어보지. 네, 잠시만요. 여기 불 지를 때 쓰는 그 폭탄이 있어요. 이래도 발뺌이야? 아, 들켰군. 너를 방화용의자로 체포한다. 용의자가 건 거, 용의자가 건 거, 헬리콥터는 다시 본부로 철수해도 괜찮다. 알았다, 오바. 알았다, 오바.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완전 망했군. 시끄러! 조용히 하고 들어가!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플레이모빌 교통경찰 장난감 놀이로 경찰 놀이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